USB 이동식 디스크에 쓰기 금지를 해제하는 방법. USB 이동식 디스크에서 쓰기 금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내 PC 열기를 합니다. 탐색기에서 쓰기 금지가 되어 있는 USB를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USB가 쓰기 금지가 되어 있어서 파일이 붙여넣기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폴더를 확인해서 파일을 열기를 합니다. 시작을 누르고 윈도우 파워셀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파워셀뿐만 아니라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도 가능합니다. 현재 쓰기 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쓰기 금지 첫 번째 명령어인 디스크 파트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리스트 디스크 명령어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기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디스크 번호 중에서 현재 쓰기 권한을 해제해야 하는 디스크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현재 장착된 USB는 4기가의 USB 디스크 첫 번째입니다. 쓰기 금지를 해제해야 하는 디스크 번호를 확인하고 새 디스크 숫자 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맨 마지막 명령어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디스크의 특성을 지웠습니다.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USB를 해제 후 다시 PC에 연결을 하고 파일을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용 금지된 쓰기 권한을 해제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쓰기 금지를 설정하려면 리스트 디스크를 입력해서 해당 디스크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새 디스크 숫자 1, 쓰기 금지를 이해하는 디스크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맨 마지막 명령어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기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디스크 특성이 설정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다시 쓰기 금지가 설정되고 파일을 붙여넣기가 불가능합니다. 윈도우 프로 버전의 경우 그룹 정책에서 USB에 모든 쓰기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gpedi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컴퓨터 구성, 관리 템플릿, 시스템에서 이동식 저장소 액세스를 찾습니다.
우측에서 이동식 디스크 쓰기 권한 거부를 두 번 클릭합니다. 사용으로 변경하면 모든 USB 디스크는 쓰기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을 누르고 확인합니다. 구성되지 않음이나 사용안함으로 변경하면 다시 쓰기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에서 모든 USB 쓰기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서 모든 USB 금지하기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나오면 얘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USB를 다시 PC에 연결을 하고 파일을 붙여넣기를 하면 쓰기 금지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서 모든 USB 금지 해제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나오면 얘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USB를 다시 PC에 연결을 하고 파일을 붙여넣기를 하면 다시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설정에 문제가 발생되면 쓰기 권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USB에서 쓰기 금지를 설정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